2000년대 일본 가요계의 레전드, 패션의 여왕, 하마사키 아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80, 90년대 한일 인기 가수들을 리뷰하는 레트로 유튜버 이감독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느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헤이세이 시대에 데뷔한 일본 대표급 가수이자 J-POP의 레전드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마사키 아유미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당 시대를 대표했던 아무로 나미에 우타다이카루와 함께 헤이세이 시대의 3대 가요로 불리며 일본 가요계 전설로 불리는 아유미는 국내에선 하마삼킨 아유미로, 또 박희미와 눈매가 비슷하다고 해서 해마사키 아유미라는 별칭으로 불려지면서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제가 듣기엔 하마사키 아유미로, 자 그녀의 기록은 아주 화려한데요. 일본에서 음반 판매량 5,300만 장을 돌파한 독보적 여성 솔로 가수 1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 레코드 대상 최초 3연패 기록, 여가수 싱글 발매 1위 등 넘사벽 기록에다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대단한 가수인데요. 한국의 우호적인 스타일이라 국내에도 꽤 많은 팬들이 있는 아유는 1978년 일본 후쿠오카 출신으로 어린 시절 부친이 집을 나가서 모녀 가장으로 살았는데, 앙증맞고 귀여웠던 그녀는 7살 때 하마사키 쿠르미라는 가명으로 동네 키즈 모델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중학교 2학년이던 1993년에 일본 아이돌 양성 전문 기획사 썸뮤직 오디션에 합격하게 되고 도쿄로 상경해 배우, 모델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인지도가 없어서인지 주로 저예산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성우 같은 돈 안 되는 무명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1994년 고등학생 땐 그라비아 모델도 했는데요. 여기서 그라비아란 성진국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대중문화로서 미소녀의 수영복 자태를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파는 건데요. 나카무라 아키나도 울면서 찍기 싫어했던 그라비아 화보 촬영은 그 당시에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일종의 필수 코스 같은 걸로, 일본 여가수들 중 그라비아 모델 출신이 꽤나 많으며 유독 일본에서만 예전이나 지금까지 그라비아란 게 있지요. 그렇게 인지도가 조금씩 쌓이고 스케줄도 바빠지면서 하마사키 아유미란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TBS 드라마 미성년의 조연으로 출연하고 독립영화, 방송 출연, 음악 앨범 녹음 등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석이 당연히 잦아질 수밖에 없었고, 1995년에 결국 고등학교를 때려치고 자신을 비관하며 도쿄에 있는 시부야 거리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클럽에서 신나게 놀다가 음반 기획사 에이벡스 PD인 맥스 마츠우라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시기 썸뮤직하고 계약도 끝나서 에이벡스 측으로 가수 영입 제의를 받게 됩니다. 이후 1997년 뉴욕에서 3개월간 보컬 트레이닝을 받은 후 정식으로 에이벡스와 계약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가사로 잘 담아내는 아유의 작사 실력도 인정받아 자기가 부를 모든 노래들의 가사말을 그녀가 직접 쓰게 됩니다. 1998년 4월 8일 에이벡스 트랙스 레이블에서 발매된 싱글 포커페이스로 가수로 첫 데뷔를 하는데, 원래 3-4인조 밴드의 보컬로 데뷔할 뻔했으나 아유 본인이 솔로를 원해서 솔로로 데뷔하게 됩니다. 첫 싱글 포커페이스와 두 번째 싱글 유는 오리콘 차트 20위로 크게 히트치진 못했지만 소속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세 번째 싱글 트러스트가 유명 화장품 회사의 CM송으로 타이업이 되고, 다섯 번째 싱글 Depend on You가 라디오 방송에 꾸준히 나오면서 점점 인기를 끌게 됩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아유 본인도 훗날 슈퍼스타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주변 음악 관계자들 모두가 아유미는 절대 안 팔릴 것이다 하며 장담했는데, 그녀의 싱글곡들은 대중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빠른 속도로 유명해집니다. 1999년 1월 1일에 A Song for XX가 발매되는데, 이 곡은 지금도 하마사키의 상징적인 시그니처 곡으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아 히트를 쳤고, 신인 가수 치고는 이례적으로 오리콘 차트 1위와 밀리언을 달성하면서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 단 한 장의 데뷔 앨범이 크게 성공하면서 그의 유선 대상 부분 골든 디스크 신인상을 수상하고 아유의 전성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때 드라마 주제가로 쓰인 그녀의 일곱 번째 싱글 러브 데스티니가 오리콘 차트에 1위에 오르고, 보이즈 앤 걸즈는 밀리언을 돌파, 싱글 A는 16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아유의 싱글곡들 중 최고로 많이 팔린 싱글 음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들로 오리콘 싱글 차트 5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도 세우게 되죠. 이어 11월에 발매된 러브 피어즈는 더블 밀리언을 달성했고, 그녀의 뛰어난 패션과 화려한 네일아트는 당시 여고생들에게 완전 추앙을 받으면서 패션 리더, 네일아트의 여왕이라는 호칭도 생겨나는데, 그녀가 입은 표본무늬 의상을 비롯해 마스카라가 이틀 만에 50만 개가 팔리고 요꼬리는 500만 개 이상이 팔릴 정도로 아유 효과라는 대유행을 만들어냅니다. 이어 일본 가요계의 빅대결로 불리는 우타다 히카루의 정규앨범과 하마사키 아유미 어 베스트의 같은 날 동시 발매 대결에서 아유는 여가수 앤 베스트 앨범으로서 역대 1위,
총 판매량 429만 장을 기록, 일본 역대 판매량 6위를 차지하였고, 이어 개최된 돔투어와 스타디움 투어도 여가서 최초로 대성공하는 역대 최고의 전성기를 보여주는데요. 그해 홍백 가업전에도 당연히 첫 출전을 했으며, 제이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이자 뮤지션으로 발돋움한 아이유는 2006년 1월 우리나라에도 발매된 바 있는 7집 정규 앨범 미스 언더스투드로 연속 밀년 기록을 갈아치웠고, 다음 해인 2007년에 지병으로 인해 왼쪽 귀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귀가 멀 때까지 열심히 노래하겠다던 그녀도 결국은 슬럼프가 찾아오는데, 스윗박스와 콜라보로 만든 볼드 앤 딜리셔스 앨범의 반응이 매우 안 좋아서 아이유의 앨범 최초로 밀리언에 들지 못했고, 예정된 싱글 앨범의 발매가 취소되는 등 안 좋은 상황에다 락스타일의 42번째 싱글 토킹 투 마이셀프는 그녀의 발라드에 열광했던 찐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9집 Guilty, 10집인 Next Level 음반 역시 판매량과 인기가 예전같지 못하게 되는데요. 물론 하마사키 아요미의 최고 전성기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부진했다는 거지 완전 추락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시기엔 코타쿠미와 오츠카 아이, 나카시마 미카 등의 후배 여가수들의 등장으로 잠시 원톱의 자리를 뺏겼지만 탑 가수로서 꾸준한 자리를 유지했으며 해마다 새로운 히트곡을 배출하게 됩니다. 2008년은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홍콩, 상하이, 대만을 순회하는 아시아 투어 콘서트를 열었고, 마지막 히트곡인 데이즈까지 선보입니다. 2010년엔 로켓널 서커스와 러버송즈 앨범을 발매하고, 2011년 1월 1일 오스트리아 출신 배우인 마뉴엘 슈바르츠와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레전드급 전성기를 달리던 아유도 2012년이 되어선 그녀의 사생활 구설수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하락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2012년 1월 오랜 별거 때문에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요구한 아유는 이혼하자마자 6개월도 안 되어 댄서이자 유부남인 우치야마 마루카와의 열애설이 퍼지는데, 시기상 마뉴엘과 혼인 기간 때라 쌍방 불륜이었고 논란도 컸습니다. 결국 그와의 연애도 오래 못 갔고 이후 미국인 의대생과 결혼했다가 2년 후인 2016년에 또 이혼하게 됩니다. 이때쯤 발매된 EDM 스타일의 파티 퀸과 14집 컬러즈 앨범 역시 대중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음반 판매량도 추락하게 됩니다. 가창력에서도 목소리도 안 좋고 라이브가 엉망이란 평을 들었고 건강도 안 좋아진 상태라 활동도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도 2005년 이후 만 명 이상의 아레나 투어 콘서트를 열었고 음반 판매량도 예전보다 나아지게 되는데, 특히 중화권에서 인기가 많았으며 일본의 고정 팬들에게 여전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TV 출연보다는 콘서트 쪽으로 비중을 늘려가게 됩니다. 2017년 5월엔 이미 청력을 잃은 왼쪽 귀에 이어서 오른쪽 귀까지 청력이 심하게 나빠졌다고 밝혔고, 얼마 후인 11월 과로로 인한 급성 기관지염에 걸려서 콘서트가 갑자기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는 한국 팬들에게 논란을 준 사건도 있었는데, 11월 2일 우길기가 크게 새겨져 있는 자켓을 입은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우길기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해서 다시 올렸고, 이 사건에 비판하는 사람들을 차단하다가 나중엔 한글로 써진 댓글은 무조건 차단시켜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녀의 한국 팬들이 많이 돌아섰고, 현재 48만 구독자를 보유한 그녀 유튜브를 비롯한 자신의 SNS 계정엔 댓글 금지 상태가 되어 있죠. 2018년 8월 2년 2개월 만에 선보인 5곡짜리 디지털 싱글 앨범 We Are The Queen을 발매하였고, 2019년엔 데뷔 20주년을 기념한 자신의 자전적 소설책 M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를 출간하는데요. 이 책은 미성년자인 아이유와 마츠우라의 연애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라 논란이 많았고, 책 판매량은 크게 히트를 쳤으나 그녀가 인기가 없어서 개인 사생활을 판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고 이미지도 많이 실추하게 됩니다. 이어 그해 11월 그녀는 미혼 상태에서 첫 아들을 출산했고, 바로 12월에 콘서트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 2017년부터 매달 이어져 왔던 투어 콘서트는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 때문에 전부 취소됩니다. 최근 7월에 발매된 새로운 싱글 앨범 오히야의 나무는 대중들에게 반응이 좋았고 음반 판매량도 썩 괜찮았지만, 마지막 투어 공연은 2020년 10월 2일 결국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로 열게 되었고, 이어서 둘째 아이 임신 소식도 발표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마사키 아유미의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근황이고요. 제가 여러 J-POP 여가수들을 리뷰해봤지만 그 중에 하마사키 아유미가 가장 일본적인 색채를 보여주는 가수로 생각되는데요. 생김새와 패션도 전형적인 일본 스타일에 그녀 특유의 비음이나 바이브레이션 창법도 가장 일본적인 느낌이 듭니다. 일본 여성 솔로 가수 중 가장 많은 음반을 발표해서인지 그녀의 히트곡들이 너무 많아서 백그라운드 영상을 찾는데도 좀 애먹었고요. 잘 살펴보시면 노래 제목들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고 일본어가 없다는 게 특이점인데, 전부 알파벳 대문자로 된 게 있고
대소문자가 섞인 거와 소문자로만 된 제목도 있는데 대문자로만 된 제목은 이미 답을 찾았다는 의미고 대소문자가 섞인 건 답을 찾고 있는 중이며 소문자로만 된 제목은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팝의 여왕 마돈나를 존경해서인지 아이유의 음악 스타일과 패션, 프로모션 비디오, 무대 퍼포먼스, 음반 자켓 사진들을 보면 실제 마돈나의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보이고요. 자기의 결혼, 이혼 등의 연애사를 음반 가사에 넣어 홍보를 하거나 사생활 파리 등 갬성 마케팅을 한 것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쌍방 불륜이나 진실성 없는 연애 사건으로 팬들에게 많은 실망감과 아쉬움을 주기도 했지요. 국내엔 2004년 제1회 아시아송 페스티벌에 참가하면서 방한한 적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나카시마 미카에 비해 앨범 판매량이나 인기는 좀 떨어지는 편이지만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고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 등 가끔씩 트위터에 한국어로 트윗을 날리거나 한때 자청해서 동방신기 팬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아무튼 지금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마사키 아유미는 일본 가요계를 대표하는 여성 솔로 가수이자 J-POP의 레전드임은 분명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앨범 발표와 가수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뮤지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하마사키 아유미의 라이벌이자 헤이세이 시대의 또 다른 3대 가요로 불리는 아무로 나미에의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